네, 계속되는 결승전 경기. 이번에는 남자 중학교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전통의 강호 태백중학교와 남한중학교의 경기입니다. 자, 태백중학교는 오늘 8강 토너먼트까지 5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올라왔고요. 예. 그리고 남한중학교 역시 8강 토너먼트까지 예선전부터 모두 승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남자 중학교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선수들이 또 다릅니다. 예, 그렇죠. 그 각조 1위를 해서 1, 2위와 경기를 해서 올라온 그 팀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지금 전통의 그 태백중학교와 네. 남한중학교가 결승전에 그 올라오는데요. 역시 이 팀 역시 우리나라 네. 중학교의 최강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2014년 5개 정도 대회에서 3개 대회를 우승한 남한중학교. 예. 대단합니다. 거의 뭐 우승의 DNA, 우승의 유전자를 가졌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태백중학교는 작년 마지막 대회였죠. 김천실내체육관 이곳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태백중학교입니다. 예. 이 경기에 그 오세일 심판과 구본옥 심판이 그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일 심판, 구본옥 심판. 예, 오세일 심판이죠. 네. 그 심판이 또 아주 포청청과 같은 아주 정확한 판결을 내리고 예. 있습니다. 네, 오세일 심판은 청소년 그 대표 네. 선수 그 지도자고요. 네. 구본옥 심판은 국제 심판입니다. 예.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올림픽 때 예. 지금 21번이죠. 네. 첫 번째 골은 태백중학교 예. 최현준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태백중학교는 역시 17번 그 임동혁 선수와 네. 최현준 선수 네. 그 다음에 김태용 선수가 주 득점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선전의 기록을 보니까 화려하더라고요. 이 세 예. 선수가 30골 이상씩 예. 성공시키면서 공격 핸드볼에 진수를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그 특히 태백중학교 17번 김동혁 선수는 네. 그 아마 청소년 선수로서는 그 아주 유리한 그 전망이 아주 밝은 네. 기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선수의 성장하는 모습도 계속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공격 파란색 유니폼이 오른쪽에서 왼쪽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이 태백중학교고요. 예. 반면에 검은색 유니폼은 남한중학교입니다. 먼저 이번에도 성공 21번 예. 최현준 선수 연속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잘하네요. 예, 이쪽 그 임동혁 선수를 중점적으로 마크하다 보니까 네. 그쪽에 그 최현준 쪽에 찬스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여중부 경기를 하다가 잠깐 쉬고 남중부 경기를 왔는데 공의 스피드 다르네요. 예, 역시 다르죠. 네. 남자 경기는 그야말로 스피드가 그 주 기술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자 경기는 아기자기한 그런 그 플레이, 팀 플레이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재밌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한중학교는 선수들의 키가 아주 큽니다. 예. 193cm 전정우 선수도 있고요. 11번 지금 보시면 11번 전정우 선수 예. 피벗에 들어간 선수 피벗을 네네. 담당하고 있는 선수가 아주 그 신장이 좋습니다. 그 예전에 윤경신 선수가 생각날 정도로 예. 네. 근데 그 선수들이 남한중학교는 그 신장이 큰 선수들이 지금 경기 경험이 네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미스가 자주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네. 핸드볼을 하지 않고 중학교에서 그 했던 선수들이 있고 네네.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선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시작하면 기본기나 체력에 있어서는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태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네. 그 아주 자 이런 슈팅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그렇죠? 될지 골키퍼가 누주볼을 잡으러 나온 사이에 지금 골문이 비어 있어요. 근데 네네네. 그 누주볼을 최현준 선수가 먼저 잡았습니다. 센스 있게 또 거기서 던졌어요. 빈 골대에 그 슈팅을 한 거죠. 골키퍼가 없는 그 골대에 골을 성공했습니다. 네, 바로 남한중학교에서 팀 작전 타임을 신청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시작하자마자 세 골을 내리 태백중학교에 뺏겼기 때문에 태백중학교 선수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네. 그 긴장한 나머지 플레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벤치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남한중학교가 이게 키가 크고 선수들의 피지컬이 아주 좋은데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반면에 태백중학교는 임동혁, 최현준, 김태용 이 세 선수의 트로이카 예. 이
강력한 공격이 또 그리고 신장이 적은 선수들도 네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그 핸드볼을 체계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기능이 좋습니다. 이제 경기를 보시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경기 화면을 클로즈업에서도 보기도 하고요. 경기 전체로 이렇게 보기도 한데 전체로 볼 때 선수들이 뛰어다니는 장면을 보면 정말 파워풀한데 이 또 화면은 여중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 친구들이 너무 앳되고 예. 네,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지금 뭐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막 올라온 중학교 1학년생들도 있고 그래서 뭐 어린 선수들도 있는 거죠. 1학년과 3학년 차이는 2년이지만 엄청난 차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한 중학교 때 키가 보통 많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때라서 선수들의 보여지는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경기 내용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폭발적인 스피드와 힘을 자랑하는 남자 중등부 경기입니다. 자, 뒤지고 있는 남한중학교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빠르게 오른쪽! 예, 라인 오펜스 크로스. 파울이. 오펜스 파울인가요? 예. 오펜스 파울을 범했던 24번 이성욱 선수. 자, 작전 타임을 끝내고 왔는데도 첫 번째 공격을 실패했습니다. 자, 반면에 남한중학교는 유찬민 선수, 10번의 유찬민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줘야 되는 선수죠. 그렇죠. 멀리서 이번에도 21번 최현준. 자, 최현준이 또 내 골을 내리 쏘아붙입니다. 제가 여중구 경기 때 오해담 선수를 외쳤듯이 예. 오늘 이번 경기에는 최현준 선수를 계속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남한중학교는 수비에서 태백중학교 그 공격 선수들을 너무 느슨하게 방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타이트하게 그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몸싸움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더 붙어야 됩니다. 밀착 마크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태백중학교 선수들이 아주 그 기능이 좋습니다. 빠르게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이번에는 남한중학교의 첫 번째 골이 네.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골이죠. 8번 김현우 선수. 김현우 선수가 네. 피벗에서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임동욱 선수가 쏜 공이 네. 지금 얼굴에 맞았습니다. 수비 선수 이마에 맞았어요. 24번 이성욱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네, 핸드볼 경기에서 가장 그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저런 네. 상황이죠. 얼굴에 맞는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몸을 사릴 수는 없고 예. 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상 큰 부상이 아니면 훌훌 털고 일어나는 선수들입니다. 태백중학교의 빠른 공격이 이어집니다. 21번 가운데! 그러나 이번에 블락킹에 막힙니다. 25번 김태웅 선수가 슈팅을 예. 시도해봤는데요. 이 팀 내에서도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선수가 30골 이상씩 기록하니까 아 역시 오늘은 그 최현준 선수 컨디션이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를 중점적으로 마크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5골을 태백중학교 넣고 있는데 전반 초반 5골 모두 다 최현준 선수가 넣고 있습니다. 예 맞서는 남한중학교의 공격. 이번에는 실패.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반칙으로 끌고 빠르게 이어가는 태백중학교 돌파합니다. 가운데서 다시 뒤로 슈팅. 그러나 수비 맞고 골키퍼에게. 양팀이 공격 실패를 한 번씩 했습니다. 남한중학교 빠르게 넘어가고 피벗 막아냅니다. 97번 서정현 골키퍼. 아, 멋있습니다. 완전히 선방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를 연속적으로 지금 선방했죠. 대단합니다. 아, 저런 멋진 선방이 나오니까 저도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예. 이번에도 막아냈습니다. 연속 세 개를 막아내는 서정현 골키퍼. 태백중학교가 빠르게 이어갑니다. 최현우! 이번에는 골키퍼에게 막힙니다. 경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1대1! 이번에는 성공하는 남지호 선수죠. 남지호 예, 단독 속공. 그렇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자, 핸드볼에서는 이런 네. 단독 속공을 함으로써 네. 득점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
단독 속공이 한번 나오면 순식간에 점수 차이도 좁혀지고 그렇죠. 상대의 기도 꺾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공격하는 선수들은 이걸 노리고 수비하는 선수는 이걸 제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몸싸움이 충분히 허용되니까요. 그렇죠. 25번 거칠어집니다. 김태웅 선수의 돌파할 때 수비가 아주 거칠게 막아냈습니다. 태백중학교 석점 앞서는 태백중학교 공격이 이어집니다. 제발 임동혁! 네, 임동혁 선수죠. 성공합니다. 임동혁 선수 오늘 첫 번째 골. 드디어 태백중학교는 최현준 선수 말고 다른 선수가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네 태백중학교 득점원이 아마 네. 임동혁 선수와 최현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동혁 선수가 오히려 이번 대회는 43골로 제일 많이 네.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튕기고 다시 시도하지만 수비가 적극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오른쪽 다시 가운데 왼쪽 포스트로 투입했습니다. 네, 성공. 오늘 그 피벗이 연속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번 김현우 선수가 돌아서면서 골키퍼 가랭이 사이로 골을 꽂아넣었습니다. 6-3 석점차 다시 한번 보시죠. 몸싸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슈팅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중학교 선수로서는 체격이 좋고 몸이 단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키보다도 이 단단한 몸이 또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까 11번 장신 선수가 처음에는 네.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 핸드볼 헌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바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세심한 플레이는 아직 힘들다. 예.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신장이 좋기 때문에 잘 다듬어지면 뭐 좋은 선수가 그렇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된 선수죠. 끝까지 골에 대한 네. 진념을 놓지 않는 17번 임동혁 선수. 우리 핸드볼에서는 여자와 네. 남자 장신 선수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장래에 그 우리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핸드볼 협회에서 이렇게 그 키가 큰 유망한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키 크다고 다 유리한 것도 아니고 다양한 선수들이 있어야 예. 팀이 강해지기 때문이죠. 자, 태백중학교의 공격이 실패하고 남한중학교의 공격이 성공. 6-4. 자, 5-0까지 벌어졌던 점수가 이제 6-4 두 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예, 그렇죠. 이제부터 경기는 제대로 시작됩니다. 자, 남자 선수들은 더 거칩니다. 뒤로 내줍니다. 빠른 공격 성공. 김태용 선수. 김태용 선수 오늘 첫 번째 골입니다. 세 명의 에이스 중에 한 명 김태용 선수의 첫 번째 골. 점수는 다시 7-4 석점 차입니다. 자, 여자부 경기와 다르게 점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남한중학교에서는 태백중학교 네. 미들 속공을 제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이번에도 8번 김현우 선수. 8번. 김현우 선수는 옆에서 밀어도 꿈쩍도 안 해요. 예. 태백중학교 선수들이 적은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아마 그 힘의 차이를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돌적인 슈팅을 성공시켰던 예. 남한중학교 8번 김현우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태백중학교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다시 뒤로 젖히고 페인팅 왼쪽 슛 성공. 정대현 선수 오늘 첫 번째 득점 정대현. 태백중학교는 그러고 보니까 등번호가 참 특이합니다. 예, 원래 핸드볼 경기에서는 네. 두 자릿수까지 등번호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99번까지는 다룰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이렇게 이런 번호를 선호하지 않는데 태백중학교는 예. 골키퍼 서정현 선수도 97번이고요. 예. 특이합니다. 자, 직거리슛. 네, 박영식 선수죠. 박영식 선수, 박영석 선수. 박영석 선수 두 골을 중거리로 슈팅을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 이번에는 실패. 또 다시 서정현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인터셉을 해서 단독 그 속공을 했습니다만 슈팅까지는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이런 찬스들에서 좀 성공을 해줘야 그렇죠. 경기가 잘 풀리는데요. 네, 남한중학교는 이런 찬스를 거의 100% 성공을 시켜야
그 팀 게임을 우위에 놓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득점을 해야 될 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자, 이번에 공격 실패, 수비가 잘 막아냈습니다. 태백중학교와 남한중학교의 경기, 남중구 결승전 치열하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고가 나왔습니다. 24번 나왔습니다. 너무 그 경고죠. 네, 24번 이성욱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또다시 수비가 공격을 저지합니다. 왼쪽, 이번에는 실패. 정대현 선수 실패했습니다. 핸드볼 경기에서는 밀거나 네. 잡거나 할 수는 있으나 네. 비신사적으로 상대를 위해를 가기 위해 세게 민다든가 세게 친다든가 네. 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몸싸움을 허용은 하되 네. 과도한 몸싸움은 제지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죠. 공이 없는 선수를 밀린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몸싸움 때문에 더 재미있는 핸드볼 경기. 이번에 슈팅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서정현 선수가 오늘 많이 막아내네요. 그렇죠. 오늘 그 골키퍼 활약이 대단합니다. 골키퍼가 이렇게 정말 멋진 걸 또 막아주면 핸드볼은 또 분위기가 또 경기를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대편에 기도 살려주고 예. 공격권도 확보하는 아주 좋은 슈퍼세이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점 앞서고 있는 태백중학교 공격 이어갑니다. 가운데서 돌아서고 오른쪽으로 줬습니다. 다시 빠르게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임동혁 다시 가운데 김태웅 하지만 반칙으로 끌어냈습니다. 태백중학교가 초반에 비해서 공격을 빨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현준 선수의 슈팅도 막혔고요. 미들 섞고 왔습니다. 성공. 24번 이성욱 이제 점수는 네. 한 점 차. 아주 그 지금 남한중학교 수비가 적극적이고 탄탄해졌어요. 네. 전반전보다는 훨씬 초반보다는 탄탄해져 있고 맞습니다. 태백중학교는 남한중학교 저 속공을 제지를 하지 못하면 오늘 네. 경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초반에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태백중학교는 그 좋았던 것을 잊고 경기 집중해야 됩니다. 네. 이번 21번 역시 최현준 여섯 번째. 이번에 또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예. 핸드볼 경기에서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슈팅을 네. 뿌리는 손에 네. 선수들이 맞았을 때 굉장히 네. 그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이제 움직이다가 네. 서로 발이 그렇죠. 걸린다든가 네네. 발을 밟힌다든가 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잘 일어나요 또. 예, 네. 그렇습니다. 몸살 부리지 않고 아파도 참고 일어나서 경기에 임하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아무래도 결승전이다 보니까 더 참겠죠. 그렇죠. 네. 뭐 그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이런 그 끈기가 또는 네.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큰 차이를 반영한다는 예. 핸드볼 게임. 이번에는 또다시 8번 김현우 선수가 성공을 합니다. 네, 지금 남한중학교 피벗 플레이는 아주 바람직한 그 플레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네. 나와서 다시 들어가면서 주고받는 플레이. 아주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핸드볼의 피벗 플레이입니다. 김현우 선수가 그렇게 큰 키는 아닙니다. 173cm 정도인데 그렇죠. 이거 작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피지컬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예. 몸이 수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중학생으로서는 굉장히 네. 그 좋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점자까지 추격으로 향한 태백중학교의 공격. 이번에는 오펜스 파울인가요? 네, 그렇죠. 21번 최현준 선수가 오펜스 파울을 했습니다. 최현준 선수가 초반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네요. 네. 방어하는 선수가 두 발을 고정적으로 붙이고 있는데 네. 공격자가 그 방어하는 선수 수비자를 밀었을 때 오펜스 파울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공격수들이 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렇죠. 수비수는 그 전에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한중학교 공격 실패. 태백중학교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이번에 실패했고요. 남한중학교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1대1 또 막아냅니다. 서정현 골키퍼. 네, 오늘 완전 화이팅입니다. 자, 1대1 몇 개를 막아냅니까? 대단합니다. 자, 하지만 태백중학교의 역습은 실패.
최현준 선수의 슈팅이 수비 맞고 나가면서 골로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서정현 선수의 멋진 선방. 예, 오늘은 태백중학교의 서정현 골키퍼와 최현준 선수 가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태백중학교가 만약에 이긴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곳곳에서 선수들이 활약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승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어느 팀이 우승을 차지해서 웃게 될지 경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17번 임동혁 선수죠. 임동혁 선수가 반칙을 당하면서 거의 넘어지면서 예. 슈팅을 던졌는데 상대가 파울을 했는데도 네. 그걸 이기고 슈팅을 성공시켰습니다. 역시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 그렇죠. 어려운 자세에서 네. 그 슈팅을 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넘어지는 것도 연습을 하는가 봅니다. 예, 그렇죠. 넘어질 때 안 다치고 안 아프게 잘 넘어져야 부상이 없는 거죠. 자, 빠른 역습 이어갑니다. 태백중학교! 그러나 심판 휘슬이 먼저 불었습니다. 예, 지금 태백중학교의 그 선수가 지금 쓰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네프리 타임을 잡았어요. 자, 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15번 선수죠. 네. 넘어져 있는 선수는 김현우 선수. 넘어져 있고요. 체격이 좀 네. 애소하다 보니까 네네. 남한중학교 선수들과 이렇게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네. 그 굉장히 큰 그 상처를 입죠. 그렇습니다. 레프트 윙을 보고 있는 김현우 선수가 넘어졌다가 일어났습니다. 체격이 왜소한 대신 아주 빠르고 재치 있는 예. 플레이를 보이는 선수죠. 그렇죠. 득점도 19골이나 대원님이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백중학교는 양 윙이 굉장히 득점률이 높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아직 득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뭐 센터백 뭐 포지션 가리지 않고 계속 득점을 많은 선수들이 기록을 네. 하고 있거든요. 태백중학교는 고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격력이 좋은 태백중학교의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점수는 10-8. 이제 전반전도 20분을 향해 흘러갑니다. 플라킹 수비가 또 공격을 저지했습니다. 남한중학교가 착실하게 따라 붙으면서 지금 두 점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멀리서! 네. 자, 강렬한 슈팅이었는데요. 기습적인 슈팅. 최현준 선수 아주 스냅 핸드볼 경기에서는 스냅이라고 그러죠. 손목의 그렇죠? 힘. 네. 이게 아주 그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 뿌리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네. 공이 스피드하게 날아가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기습적으로 던질 수 있기 예. 때문에 골키퍼가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골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점을 더 벌리는 태백중학교 11-8로 앞서갑니다. 남한중학교가 잘 따라왔는데 전반전이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전반전에서 그 수비를 할 때 그걸 좀 타이트하게 밀착 마크를 하지 않으면 골을 네.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자, 멀리서 한번 던져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멀었습니다. 예, 네. 중거리 슛이 대개 핸드볼은 9미나 10미에서 네. 던지는데 11미나 12미가 되면 득점률이 네. 좀 떨어지죠. 자, 아무래도 멀면은 네. 힘들죠. 자, 석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아쉬운 공격을 했던 남한중학교였습니다. 앞서고 있는 태백중학교. 태백중학교는 이제 전반전을 천천히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슈팅은 막혔습니다. 임동혁 네. 선수의 슈팅이 막혔고요. 남한중학교가 공격을 이어갑니다. 살짝 네, 남한중학교의 시작이 좋지 않았습니다. 석점 뒤지고 있는 남한중학교 공격을 이어갑니다. 남한중학교도 이제 조금 서두르지 말자 예. 차분하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같아요, 서둘면 아무래도 미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팀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아 네. 멀리서 던졌는데 들어갔어요. 박영식 선수. 박영석 선수가 네. 네, 굉장히 그 타점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네, 경고면 10번. 10번 유찬민 선수가 네.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자, 경고가 두 번 쌓이면 2분간 퇴장. 예, 퇴장이고요. 한 팀에 세 번 있으면 네 번째 선수부터 2분간 퇴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핸드볼 규칙을 또 알아놓으면 또 재미가 예. 아주 또 크죠. 자, 계속되는 태백중학교 공격 수비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17번 임동혁 선수를 막았습니다. 임동혁 선수. 몸을 비치면서 슈팅. 네, 지금
그 핸드볼 경기에서는 네. 점프를 떠서 있는 선수를 밀을 경우에 네. 위험한 플레이로 해서 퇴장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성욱 선수는 경고가 한번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되겠습니다. 이성욱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방금 몸을 비틀면서 점프해서 던졌는데 그 상황에서 밀치었기 예. 때문에 점프를 떠 있는 상황에서 밀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죠. 공중에 있는 선수를 밀기 때문에 네. 한 명 많은 태백 중앙구가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25번 김태웅 선수죠. 팀 플레이입니다. 그 작전이죠. 네. 약속된 플레이를 해서 득점을 했습니다. 약속된 플레이도 핸드볼에서는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가 보통 이 약속된 플레이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네. 그 선수들이 상황 상황마다 변화 때마다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각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한 그렇죠. 핸드볼이. 자, 남한중학교의 공격이 실패했고 태백중학교가 빠르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네, 25번 김태웅 연속골. 지금 그 태백중학교는 네. 김태웅 선수, 최현준 선수, 임대웅 선수 이 세 선수가 득점원인데 네. 그대로 지금 또 활동을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반 초반 최현준 선수가 올라왔는데 예. 전반 후반으로 갈수록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네, 이번에 19번 네. 박형석 선수죠. 19번 박형석 예. 선수가 네 번째 골 언더슛으로 언더슛 큰 선수가 네. 그 언더슛 때리기가 그 쉽지 않은데 아주 강력하게 맞습니다. 때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핸드볼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서 조치효 선수라고 예.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선수가 언더슛을 참 잘 던졌던 예. 지금 나면. 그 대표팀 코치입니다. 네. 우리 여자 대표팀 코치인데 네네. 언더슛을 때린 선수는 조치효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네네. 선수들이 잘 때리는데 특히 네. 조치효 선수가 잘했어요. 어렸을 때 이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 그렇습니까? 자 이번엔 남아중학교 공격 19번 박형석 선수가 다시 슈팅을 날려봤지만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오늘 비교적 서정현 골키퍼의 선방이 네.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1대1 찬스를 몇 개를 막아냈습니까? 네. 네 이번에 태백중학교의 공격도 실패됐습니다. 네 지금 그 임동혁 선수가 네.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많이 하는데 자기는 지금 적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득점을 하려고 굉장히 그 무리한 슈팅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네. 이제 그 피벗이라든가 다른 선수를 그 어시스트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지금 무리한 슈팅을 나누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욕심을 또 안 낼 수는 없거든요. 네, 23번 선수죠. 네, 경고 지금 경고가 나오고요. 나갔습니다. 23번 장준석 선수. 네, 경고를 받고 네. 7미터 드로가 선언되겠습니다. 7미터 드로는 7미터를 얻어냈죠. 네, 김현우 선수가 얻어냈고요. 던지는 네. 거는 우찬민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네, 우찬민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이 1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3대 11 태백중학교가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성공하느냐? 착지입니다. 자 착지를 선언했어요. 착지. 이번에도 심한 반칙이 나왔는데요. 너무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아 지금 공격하는 선수를 네. 차단하기 위해서 네. 수비 선수가 그 파울을 끊었죠. 파울로 끊고 이대로 전반전을 네, 마치게 끝났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아주 마지막 또 격렬했던 전반전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2015 협회장배 전국 중고등부 핸드볼 선수권 대회 남한중학교와 태백중학교의 남중부 결승전 전반전 경기 태백중학교가 13대 11로 앞서온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후반전에서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김천 실내체육관입니다. 2015 협회장배 전국중고등핸드볼 선수권대회 결승전, 남자 중등부 결승전, 이제 남한중학교와 태백중학교 후반전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전반전 아주 뜨거웠습니다. 예. 지금 그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남한중학교가 네. 태백중학교 두 점을 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수비에서 네. 밀장 마크를 못해서 그 최현준 선수한테 많은 골을 허용했었어요. 그렇습니다. 후반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남한중학교는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두 팀이 예선전 기록을 보면 정말 공격적인 팀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결승전에는 또 함부로 또 막 공격을 할 수가 없나 봅니다. 그렇죠. 수비부터 예. 착실하게 올라갔던 두 팀의 전반전이었습니다. 자, 후반전 막 시작했는데요. 역시 진영이 바뀌어서 태백중학교 파란색 유니폼 이동혁 선수죠. 개인 돌파를 해서 그 득점에 성공했어요. 네, 후반전 첫 번째 골은 태백중학교 임동혁 선수입니다. 정말 경기가 좋은 선수예요. 예. 네, 국제 우리나라 그 중학교 네. 대표로 네. 국제 경기도 했는데 네. 굉장히 그 뛰어난 선수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키가 좀 더 컸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이제 뭐 성장 중학교 네. 이제 3학년이니까 네네. 앞으로 뭐 한 2년 동안에 좀 많이 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피지컬도 상당히 좋으면 좀 더 예.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선수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이제 저희 실업 리그, 저희 핸드볼 코리아 리그도 활성화가 돼야 되겠지만 반면에 또 잘하는 선수들은 분데스리가나 이런 데서 또 활약을 해주면 또 좋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입니다. 일단 그 우리 그 자기 선 우리나라 그 대표 선수에도 큰 덕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핸드볼에 큰 그 보탬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여러분 지금 잘 지켜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한중학교의 공격이 또다시 실패를 하면서 태백중학교로 공격권이 넘어왔습니다. 점수는 14-11 한점 앞서고 있는 태백중학교 이번에 오버슛 실패. 정대현 선수죠? 네, 정대현 선수가 오버슛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우, 힘차게 때리고 골키퍼 손 맞고 막아내는 태백중학교 빠르게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슛 성공! 최현준! 역시 최현준 저렇게 선수들을 다 젖히고 들어가서 슛까지 성공시키네요. 예, 오늘 그 최현준 선수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요. 최현준 네. 선수 원래 기능이 최현준 선수 좋습니다. 네, 뛰어난 선수이면 분명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저렇게 좀 힘든 상황에서도 스텝이 엉키고 힘든 상황에서도 중심 잃지 않고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8골째 벌써 성공시키는 태백중학교의 최현준 선수입니다. 자, 남한중학교는 후반 시작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수비로 또 다시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태백중학교. 자, 남한중학교는 후반전 좀 뭔가 풀려야 계속해서 경기를 쉽게 이겨갈 수 있겠습니다. 어허, 이번에 완벽한 찬스도 놓칩니다. 네, 지금 남한중학교는 그 찬스마다 찬스 때마다 네. 골키퍼 태백중학교 골키퍼한테 막히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게임이 네. 어렵습니다. 서정현 선수가 1대1로 좀 막아내니까 그 예. 슛을 던지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긴장이 되겠죠. 네, 너무 긴장을 하지 말고 평상시 네. 같이 그냥 슈팅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못 넣다 보면 네.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하려고 하다 보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슈팅이 네. 계속 떴습니다. 자, 이번에 태백중학교 슈팅 골키퍼 정면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네, 핸드볼은 발에 공이 닿으면 네. 키킹볼을 해서 네. 키킹볼 때문에 반칙이 선언되죠. 네, 하죠. 자, 이번에 공격 빠르게 공격을 이어갔던 태백중학교 25번 김태웅 선수죠. 예, 김태웅 선수가 센스 있게 네. 굴려서 이렇게 공을 넣어봤는데 네, 완전 찬스에서 골키퍼가 네. 점프를 하니까 네. 굴려서 들어가고 있는데 공이 정확도가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저런 창의적인 플레이도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꼭 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골을 성공시키는 선수들. 남아중의 공격이 또 실패했습니다. 태백중학교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오른쪽 비었습니다. 그러나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이번에 골키퍼가 막으면서
예, 골키퍼의 그 몸에 맞았는데요. 네네. 충격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5분 김태웅 선수의 슛, 강력한 슈팅을 막아냈던 최고 골키퍼. 자, 박으면서 예, 급소 쪽에 네. 맞았습니다. 많이 아픈 부위에 맞았죠. 예. 네. 저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위인데. 예, 그래도 화이팅하죠. 그렇습니다. 최고 예. 골키퍼. 화이팅을 한 번 더 외쳐봅니다. 자, 이렇게 멋진 선방 하나가 팀의 사기를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어느새 점수는 넉 점 차로 벌어진 남한중학교, 뒤지고 있는 남한중학교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빠르게 가운데서 열렸습니다. 성공. 예. 23번 이혁규 선수. 이혁규 선수 오늘 첫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바스는 태백중학교도 빠르게 이어갔습니다만 반칙. 최현주 선수가 슈팅을 하면서 반칙을 당했습니다. 점수는 15-12 석점차. 태백중학교가 서서히 다시 공격을 만들어갑니다. 김태웅, 최현준 왼쪽으로 서서히 빠르게 가운데서 슛! 골키퍼가 또다시 막아냈습니다. 빠르게 이어가는 남한중학교 1-1 이번에도 실패합니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양팀 골키퍼 완전 선방이죠? 그렇습니다. 이 골키퍼 입장에서 아주 선방인데 공격수 입장에서 실패입니다. 이번에는 또 선방! 최건 골키퍼 후반전 들어서 계속해서 막아냅니다. 최건 골키퍼가 신장이 좋아요. 그래서 네. 위쪽으로 오버슛 때리는 것은 굉장히 그 잘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전 후반 초반 남한중학교의 공격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골키퍼가 계속 막아주기 때문에 예. 지금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양팀 골키퍼 오늘 완전히 선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예. 이번에는 남한중학교가 선수 네, 성공시켰습니다. 예. 지금 점프에서 채공 오고 있으니까 네네. 골키퍼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런 공을 골키퍼가 막기가 가장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 움직이는 거 끝까지 보고 네, 자기를 네네.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슈팅을 하기 때문에 네. 골키퍼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좋은 선방이 나오니까 공격수도 힘을 내서 예.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태백중학교의 공격 가운데서 25번 그러나 수비에 막혔습니다. 네. 지금 남한중학교 수비가 네. 전반전 초반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뭐 최고 골키퍼 네. 선방도 있고요. 네. 그 턴을 해서 1-1 밀착 마크를 아주 잘하고 네. 거기다가 골키퍼까지 선방을 해서 초반보다는 네네. 경기력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비가 잘해주면 슈팅을 마음 놓고 때릴 수 없고 그럼 골키퍼도 더 막기가 편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자, 남한중학교 수비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번 공격은 어떻게 막아낼지. 이번에는 뚫렸습니다. 9번 왼쪽에서 정대현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골을 아주 멋지게 네. 지금 수비 그 골 최광훈 선수가 크니까 네네. 다리 밑으로 무릎 밑으로 해서 슈팅을 바운드 슈팅을 했죠. 그렇습니다. 정대현 선수가 키가 152cm밖에 안 돼요. 프로필 상의 키가.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빠르게 재치 있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19번 박형석 선수의 슈팅이 골포스트 맞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자, 핸드볼 경기가 저렇게 관중석으로 넘어가면 다시 또 관중들이 던져줘야죠. 예, 그렇죠. 네. 핸드볼 경기를 관중하는 관중 여러분들이 그런 네. 내용을 잘 압니다. 바로 주워서 지금 던져줬죠. 그렇습니다. 자, 저 공으로 계속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공이 있는데요. 네네. 선수들이 그 새 공을 가지고 하면 네. 네. 자, 장신 선수를 이용한 슈퍼 플레이죠. 자, 11번 전정우 선수. 전정우 선수가 성공시켰습니다. 193cm 피보 플레이였습니다. 예. 193cm. 아, 넘어지면서 김태웅 선수죠? 그렇습니다. 김태웅 선수 다시 한 골 만에 다시 한 골 기록했습니다. 태백중학교가 또 다시 앞서갑니다. 계속 앞서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빠르게 돌파 넘어지면서 끝까지 집중해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점수는 17-14. 여전히 석점 앞서가고 있는 태백중학교입니다. 자, 남한중학교는 이 피봇이 키가 크기 때문에 좀 활용하는 플레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남한중학교는 중거리 슛으로 네. 그 슛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네네. 역시 그 크로스에서 네. 피벗을 이용한 플레이가 우리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우리 그 남한중학교나 태백중학교 실제로 핸드볼 고장 그 핸드볼 단지 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핸드볼을 전부 하고 있어서 네. 진로 지도도 잘 되고 있고 네네. 선수들 수급 상황도 그런 데 됩니다만 이제 그 태백 같은 경우에는 적은 인구에서 선수를 네. 뽑다 보니까 네네. 적은 선수들이 좀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원이 부족하죠. 하지만 뭐 키를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줍니다. 지금 또 임동혁 선수 네, 임동혁 기능이 선수가 아주 뛰어납니다. 네, 그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유망주 네. 우리 임동혁 선수가 또 골을 기록했습니다. 18대 14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저 키 큰 선수가 있는데 보이지도 않을 텐데 시야가 가릴 텐데도 끝까지 공을 성공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수비 선수가 브록을 네.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골키퍼로서는 안 보이는 데서 슈팅을 하니까 네네. 골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태백중학교 빠른 공격 또 다시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김태웅 오늘 다섯 골째. 지금 태백중학교 작전 타임을 예, 잡았습니다. 자, 남한중학교가 예,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작전 타임을 적절한 시간에 잡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점수 차이가 다섯 예. 점 차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흐름을 끊는 그런 좋은 의미의 작전 타임입니다. 태백중학교 남한중학교 결승전 경기를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양팀의 에이스들이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팀의 골키퍼들이 오늘 또 멋진 활약을 펼쳐지고 있는 남자중학교 결승전 경기. 자, 5점 차이가 나자 태백중학교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 네, 남한중학교에서 네, 작전 타임을 요청했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남한중학교에서는 네. 네, 공격은 안 되고 또 수비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네네. 선수들이 사이가 더 저하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그 선수들이 감독 선생님이나 코치 선생님이 네. 선수들에게 그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이 분위기나 이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자, 코치 선생님들이 아주 적절한 시간에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해서 작전 타임 이제 끝나고 계속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남한중학교 공격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자, 남한중학교는 이 피벗 선수, 이 키 큰 선수가 꼭 득점을 하지 않더라도 잘 움직여주면은 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빠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적절한 공격의 다양함이 좀 필요한 남한중학교입니다. 뒤쪽에는 남한중학교 이번에 19번 박형석 선수의 슈팅 하지만 골키퍼가 또 막아냅니다. 너무 쉽게 네. 그 득점을 하려고 하면 상대가 그렇게 호락호락 그 득점에 응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결승전에 올라온 팀인데 네, 움직임을 통해서 네. 그 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 작전 타임이 끝나고 남한중학교의 공격이 실패하고 태백중학교가 공격을 이어갑니다. 슈팅했지만 블락킹 맞고 나왔습니다. 끝까지 치열합니다. 자, 공격권은 태백중학교 넘어지면서 슈팅 하지만 반칙으로 슈팅할 수 없게끔 저지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공에 대한 집념이 엄청납니다. 네. 공에 대한 집념이 강하죠. 태백중학교 김태형 선수 멀리서 슬라이딩해서 공을 잡아냈어요. 그렇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은 플레이들이 나올 때 팀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태백중학교의 공격 뒤에서 25번 김태용 반칙을 얻어냅니다. 심판이 다시 던지라고 위치를 지정해줍니다. 가운데서 오른쪽 다시 가운데로 먼 거리에서 슛 성공! 지금이죠. 임동혁 선수 스탠드 슛입니다. 야, 임동혁 선수도 다섯 골째예요. 네. 그 임동혁 네. 선수 스탠드 슛은 그야말로 일품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수비의 브록을 피해서 네. 던지는 슛입니다. 빨랫줄처럼 빠르게 골대로 꽂히는 그런 공이었습니다. 점수 차이는 또 벌어졌습니다. 20대 14, 6점 차로 벌어지는 결승전 경기 이번에는 실책! 자, 빠르게 이어가는 남한
태백중학교 1대1 성공. 1대1 성공. 99번 정대현 속공이 아주 빠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선수의 속공으로 점수는 21대14, 7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빠르죠. 빠른데 또 점프력도 상당합니다. 예. 자, 남한중학교는 자 이대로 무너지면은 끝이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 좀 독려를 해야 됩니다. 선수들이 빠른 득점을 요보다는 네. 저렇게 미스가 많죠. 자, 이번에도 실책 나왔습니다. 태백중학교 공격. 자, 오버스텝. 남한중학교 선수들이 스탠딩 플레이를 하니까 네네. 그 지금 태백중학교 선수들한테 인터셉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더라도 네, 내가 한 발 더 그렇죠. 움직여야 찬스가 나는 거죠. 네. 네, 공을 잡은 선수 위에는 나머지 네. 전부 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애들이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네. 코트 안에서 이렇게 네. 중심이 되는 선수들이 15번 선수죠. 네, 이분 퇴장입니다. 자, 15번 김현우 선수가 이분간 퇴장을 당했습니다. 예, 네. 유니폼을 잡아다니면 안 되죠. 비신사적인 행위로 네. 이분 퇴장을 당했습니다. 자, 남한중학교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자, 이번 공격이 무척 중요한 남한중학교 멀리서 슈팅 성공. 19번 박형석. 자, 박형석이 이번에는 멀리서 네. 차분하게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저렇게 박형석 선수가 직진만 하지 말고 안쪽으로 크게 돌아가면서 네. 슈팅을 하면 성공률이 높아져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서면서 공간이 생기고 네. 수비도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이죠. 골키퍼도 움직이면서 각도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네네네. 공이 받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렇습니다. 한 명 적은 태백중학교의 공격. 남한중학교로서는 한 명이 적을 때 수비도 공격도 다 잘해야 되겠습니다. 터치아웃 계속되는 태백중학교의 공격. 자, 남한중학교는 조금 답답하겠지만 이번 기회를 삼아서 분위기를 반전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10분 넘게 남았기 때문에 태백중학교도 안심할 수 없는 스코어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심판이 다시 휘슬을 불었어요. 다시 하라고. 네. 제드로 라인을 밟은 것 같아요. 네. 제드로를 선언했죠. 하지만 재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실패합니다. 제드로는 실패. 17번 임동혁 선수가 실패했습니다. 자, 남한중학교의 입장에서는 한 골 더. 예. 한 골 더. 들어오기 전에 한 골 더. 그렇죠. 퇴장 선수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한중학교 팀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네. 천천히 돌리면서 기회를 보겠죠. 가운데. 그렇습니다. 오른쪽 성공. 성공했습니다. 24번. 24번. 이성욱 선수. 이성욱 선수도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남한중학교 입장에서는 퇴장당했을 때 두 골을 기록하면서 그렇죠. 예, 충분히 잘 활용했다고 볼 수가 예.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남한중학교가 힘을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자, 점수는 21대16. 5점 차지만 아직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리바운드 성공. 김태웅 선수. 김태웅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해서 리바운드를 잡아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남한중학교 조금 아쉬워요. 예.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렇게 리바운드 나오는 공은 슬라이딩을 해도 되거든요. 핸드볼은 그렇습니다. 슬라이딩해서 공을 잡을 수 있으니까 같이 네. 슬라이딩을 해서 상대가 공을 편하게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그냥 편하게 놓아둔 것 같아요. 자, 조금 투지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남한중학교에 좀 더 활약이 기대합니다. 자, 이번에 태백중학교 공격 실패. 자, 선수가 쓰러져서 네, 넘어지면서 네. 김태웅 선수인데요. 네, 다친 것 같아요. 예, 손을 짚으면서 네. 예, 손이 좀 잘못 짚어진 것 같은데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예. 넘어지는 순간인데 예. 비틀면서 손을 짚었네요. 예.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자, 태백중학교가 어느새 이 에이스들 임동혁, 최현준, 김태웅 득점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됐습니다. 그렇죠. 뭐 다섯, 여섯, 8골 뭐 이렇게 8골씩. 이 세 선수를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남한중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네. 같습니다. 반면에 그 네. 남한중학교는 박형식 선수와 네. 김현우 선수. 근데 김현우 선수가 아마 지금 네, 다시 들어왔군요. 다시 들어왔군요. 박형식 선수. 네네.
박형 선수 그 중거리 슛, 저 중거리 슛이 계속 터져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도 같이 좀 많이 움직여서 네. 활동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남한중학교는 피벗 선수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피벗 선수가 김현우 선수가 다시 들어왔는데 네. 아무래도 김현우 선수가 골을 많이 넣어주고 완벽한 플레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피벗이 뚫렸습니다. 네. 가운데가 뚫리면서 23번 선수가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첫골 신고했는데 장준석 선수가 피벗치고는 키가 상당히 작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게 또 작전에 따라서 이렇게 활약이 되는군요. 예. 자기보다 20cm 이상 큰 선수들 앞에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남한중학교의 공격이 다시 실패로 끝나고 태백중학교의 역습! 이번에 블락킹으로 막아냅니다. 하지만 리바운드는 태백중 다시 인터셉트. 자, 남한중 빠르게 공격 이어갑니다. 하지만 어펜스 파울이죠. 어펜스 파울. 자, 이 피벗 선수 키 작은 장준석 선수가 아주 영리하게 플레이를 합니다. 네, 굉장히 힘에 붙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번에도 오펜스 파울을 유도해내면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점수는 23-17, 6점 차. 점수 차이는 점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백중학교의 공격. 21번 최현준 왼쪽으로 줍니다. 왼쪽에서 돌파 슛!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자, 리바운드는 잡지 못했고요. 하지만 막아내는 것만 해도 그럼요. 아주 그 최권 선수가 네. 선방을 했죠. 선방을 하고 또 선수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어요. 이대로 질 수 없다. 이대로 네. 끝날 수 없다. 라면서 슈팅! 아, 이번에는 타이밍을 뺏겼습니다. 김태형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태용 선수가 오늘 7번째 골을 성공시키면서 태백중학교는 24번째 득점을 올립니다. 김태용 선수가 골키퍼를 속이는 동작으로 네. 슈팅을 언더슛을 때려서 성공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선수예요. 네. 자, 17-24. 남은 시간은 5분 30초가량 남았습니다. 경기의 흐름만 가져온다면 남한중학교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인터셉트 1-1 성공합니다. 김태웅 연속 득점. 남한중학교는 그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결승전에 오른 만큼 네. 준우승도 아주 잘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가 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대회도 있고 이번에 첫 대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퇴장이죠. 17번 네. 임동혁 선수 상대 선수를 그 고의로 밀었습니다. 네. 임동혁 선수가 2분간 퇴장. 예. 아주 저로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에이스가 빠졌기 때문에 네. 남한에서는 득점을 올릴 찬스예요. 그렇습니다. 승부보다는 네. 득점. 10번. 자, 10번 유찬민 선수. 자, 유찬민 선수가 남한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오늘은 두 골째예요. 전반전 네. 한 골, 지금 후반전도 한 골, 전반전 네. 한 골 뿐인데 후반전 첫 골입니다. 이렇게 득점력이 네. 좋은 선수가 득점을 못 하게 되면 경기를 예, 이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 5분도 남지 않은 상황. 남한중학교가 끝까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백중학교는 또다시 득점 26-18. 점수 차는 8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김태웅 선수 오늘 수 갑인데요. 그렇습니다. 김태웅 선수가 초반에는 득점이 많이 없었는데 예. 중반 이후에 계속 공격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도 오펜스 파울. 무리한 공격이거든요. 네. 24번 이성욱 선수 예. 오펜스 파울. 자, 결국 장수석 선수가 넘어졌어요. 또. 예. 체격이 적은 선수가 큰 선수가 이렇게 그 덮쳐올 때는 좀 사실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30cm 이상 나는 선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하지만 꿋꿋이 잘 버티고 있는 장준석 선수입니다. 태백중학교가 8점 앞서고 하고 있는 가운데 타임. 작전 타임인가요? 예. 아니에요. 선수가 지금 네네. 아마 피가 흘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코피가 흘리면 경기는 뛸 수가 없습니다. 네. 다른 선수가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대신 15번 김현우 선수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태백중학교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이 이어집니다. 자, 남한중학교는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21번 최현준 왼쪽으로 줍니다. 서서히 드리블 하면서 돌파 슈팅까지 연결됐지만 심판은 반칙을 선언합니다. 자, 오늘 두 심판도 아주 깔끔하게 경기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중거리 슈팅이 플라킹에 맡겼습니다. 빠른 공격 이어가는 남한중학교 1대1 찬스 넣어야죠. 넣었습니다. 10번 유찬민. 네. 자, 유찬민 선수의 골이 후반전에 두 골이 나오는데 늦지 않았나. 그렇죠. 조금 더 빨리 터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경기를 뒤엎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네네.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핸드볼에는 네. 그 전임 심판이 있었고 네. 지금은 그 심판들이 네. 우리 그 전임 심판들이 8명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그 심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계속되면서 그런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자, 이번에는 남한중학교가 또다시 득점을 올렸습니다. 24번 이성욱 선수. 이성욱 선수 세 골째입니다. 자, 태백중학교가 그래도 7점을 앞서고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2분 30초. 경기가 뒤집어지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양팀 선수들이 결승전답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백중학교의 공격 가운데 25번 김태용. 하지만 수비가 또 막아냅니다. 언더슛. 자,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몸을 던지면서 공격권을 따내는 남한중학교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피벗에게 돌아서서 슛 성공. 네. 8번 김현우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을 올립니다. 후반전에 첫 골이죠? 그렇습니다. 네. 김현우 선수가 전반전에 상당히 잘했는데 예. 왜 후반 초반에 나오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아마 최장신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 장신 선수 그 장래를 위해서 경기에 투입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큰 경기의 경험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자, 최근 선수가 또 막아내고 또 독려합니다. 그렇죠. 저런 플레이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승패보다는 승패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얼만큼 땀을 흘렸느냐, 이 또 학생 스포츠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중거리 슈팅 이번엔 실패.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네. 다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남한중학교도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남한중학교도 열심히 하고 반면에 태백중학교도 예. 앞서고 있다고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몸을 서리지 않습니다. 예. 보십시오. 자, 또 넘어져서 공을 따냅니다. 누리불 상태가 되니까 네. 공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아마 적은 선수가 그걸 집기가 쉴 거예요. 큰 선수보다. 그렇죠. 아무래도 가깝고 네. 네. 빠르기 때문에 그럴 건데 그래도 몸을 던집니다. 예. 네. 이 선수들이 끝까지 양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27대 21, 이제 남은 시간이 2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결승전, 남중부 결승전은 태백중학교로 승부가 거의 기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거리 슈팅 그날 빗나갔습니다. 오, 걸려 넘어졌어요. 예. 남한중학교 끝까지 마지막 한 골을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태백중학교도 끝까지 맞고요. 2초, 1초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2015 협회장배 전국 중고등 핸드볼 선수권 대회 남자 중등부 태백중학교가 경기를 마무리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태백중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경기가 끝까지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예, 전반전은 최현준 선수, 후반전은 김태용 선수가 태백중학교의 공격을 주도했다고 보면 네. 역시 골키퍼도 선방을 해서 많은 골로 6골 차이로 승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남자 중등부 경기를 보내드렸고요. 이제 계속해서 여자 고등부, 남자 고등부 등부 그리고 남자 대학부까지 경기가 이어지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계는부터는 현준영 캐스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이곳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여자고등부 결승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